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잠근 뚜껑을 열려고 하면 잘 안 열립니다. 이때 왼손으로 열면 엄청 쉽게 열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솔직히 스쿼트 어렵죠? 저는 지금도 스쿼트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스쿼트를 공부하면 할수록 사실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골반의 구조와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스쿼트를 좀 더 쉽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물론 어려운 이야기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스쿼트 자세를 아주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스쿼트를 조금 더 잘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쿼트를 할 때 상대적으로 발끝이 11자를 유지하면서 하고, 어떤 분들은 발끝 각도를 굉장히 크게 벌려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것보다 발끝 각도를 살짝만 안으로 돌리시고, 그리고 발을 땅에 잘 박아둔 뒤 무릎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외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릎이 벌어지면서 만든 공간 속으로 스쿼트를 쑥 해보면 훨씬 더 스쿼트가 잘 되고 가볍게 일어나진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땐 발끝을 너무 많이 벌려서 하기보다는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앉았다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을 땅에 잘 접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 골반의 구조와 몸의 힘의 생성 원리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할 건데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스쿼트를 아주 쉽게 배우고, 어떤 사람들은 스쿼트 자세가 애초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좌식 습관으로 인해서 이 고관절이라는 부분이 뻣뻣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골반의 구조 자체가 스쿼트에 불리하게 태어난 걸 수도 있습니다. 골반은 소켓 구조로 이 허벅지 뼈가 이렇게 공처럼 생긴 모양이 골반뼈의 소켓처럼 이렇게 박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허벅지의 뼈의 공이 엄청 크기도 하고 깊숙이 박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공이 작기도 하고 얕게 박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공이 크고 깊게 박힌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골반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뼈가 골반 속에서 움직이면서 스쿼트가 되어야 하는데, 이 움직임 자체가 골반에 불편한 느낌을 주다 보니 스쿼트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발목의 가동성을 늘리기도 하고 역도화를 짓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발끝을 옆으로 이렇게 많이 벌려서 스쿼트를 하기도 합니다. 발끝을 옆으로 벌리게 되면 내 허벅지의 방향 자체가 옆으로 돌게 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스쿼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스쿼트를 배울 때 발끝을 11자로 유지한 채 이렇게 스쿼트를 하라고 배웠었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끝을 벌리는 행위는 하체 근육의 전반적인 긴장감도 줄어들고 불안정한 자세가 됩니다. 스쿼트 바이블의 저자로 유명한 에런 홀식 박사는 발이 발끝의 각도가 5에서 7도 정도 벌어지는 게 이상적이고 발끝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발끝을 벌리는 것은 단순히 스쿼트 자세가 좋아져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올바른 솔루션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켈리 스탈렛 박사 또한 모든 운동에서 이 외회전을 통한 회전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발끝을 적당히 벌린 상태에서 다리 전체에 외회전을 주면서 힘을 줘보면 발끝을 완전히 벌려놓고 외회전을 하는 것보다 하체의 긴장감이 훨씬 높고, 이 긴장감이 높을수록 고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사람이 외회전 힘을 더 잘 쓰게 설계된 보여준 예가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스쿼트를 할 때 발끝을 무작정 이렇게 벌려서 앉는 스쿼트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적당한 발 넓이를 만들고 적당한 발끝 각도를 만들고 무릎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켈리 스탈렛 박사가 말하는 하체의 회전력인데, 우리의 몸은
외회전에서 강한 힘을 발생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내회전에서는 힘을 잘 쓰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땅에 그대로 박아둔 채 무릎을 바깥으로 향하게 돌리게 되면 하체의 긴장감이 훨씬 더 올라가고 훨씬 더 많은 근육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힘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릎이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골반의 속괴 자체가 앞을 바라보고 있다가 약간 옆을 바라보게 되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3대 독학하기에서 스쿼트 편에서 땅을 찢는다는 느낌으로 스쿼트를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발을 땅에 강하게 접지를 하고 발은 그대로 박힌 채 무릎을 바깥으로 외회전시키면서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하체의 긴장감도 올라가고 골반과 허벅지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면서 스쿼트를 더욱 편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많은 하체 근육의 개입을 통해서 스쿼트의 자세와 중량 모두를 상승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스쿼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의 골반의 구조와 몸의 회전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반쪽짜리 영상입니다. 골반의 구조의 관점에서만 본 것이지 전혀 몸의 가동성의 측면 자체에서 살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골반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설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습관으로 인해서 이 골반의 가동성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고 몸 전체의 가동성이 떨어지니 그것을 보상하면서 발끝을 점점 벌리면서 다소 어색해 보이는 자세로 스쿼트를 하는 게 익숙해져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져서 발끝을 좀 벌리고 스쿼트를 하는 편이지만 계속 발끝을 안으로 돌리려고 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런 홀식 박사가 말한 5에서 7도의 각도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말에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에서 제가 스쿼트를 해봐야지만 어떤 자세가 나한테 더 잘 맞는 자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제 스쿼트 자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1회 PT만에 스쿼트 자세가 교정되었다 라면서 단순히 발끝을 벌려서 스쿼트의 깊이를 개선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땜질입니다. 결국 땜질한 부분은 다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올바른 몸의 가동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세라는 것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 땜질로 자세를 순간적으로 좋아 보이게만 만들면 내 몸의 기능성은 점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꼈죠. 가령 스쿼트 자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발끝을 점점 벌려봤더니 이 고관절 사이에 끼이는 느낌을 받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생겼고 이런 고관절 제한 때문에 이 버딩크도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관절에 내회전과 외회전 가동성을 올리면서 발끝을 안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더 편안하게 스쿼트가 되고 무게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각 운동에 필요한 가동성이 무엇인지 잘 인지를 하고 그것을 보상하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육 성장을 위해서 단백질 매일 섭취하시죠. 보충제도 꾸준히 챙겨 드시고요. 근육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어떤 동작을 잘하기 위해서 가동성이라는 것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이 아니라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좀 이상하게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똑똑하신 제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의 의도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피디님, 한번 열어보실래요?